안녕하세요. 청담매 이원장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유튜브 광고를 했었습니다. 업체에서 만든 영상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직접 찍기로 했다가 지금은 영상 찍는 재미에 들려서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광고하는 업체가 어떤 곳이냐, 광고하는 업체나 광고 형태에 따라서 비용이 제각각이지만 제가 했던 광고 방법과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데스크탑 광고만 가능한 디스플레이 광고, 오버레이 광고가 있고 건너뛸 수 있는 영상 광고, 건너뛸 수 없는 영상 광고, 스폰서 카드 광고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와 오버레이 광고는 구글에 직접 전화를 해서 광고 액수를 측정해야 됩니다. 건너뛸 수 있는 영상 광고는 영상을 보기 전에 나오는 광고를 말하고 이것이 저희가 주로 했던 광고입니다. 범퍼 광고는 최대 6초 동안 스킵 못하고 봐야 하는 광고고요. 이러한 광고들은 구글 애드센스에 연락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비용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는지는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5초 이상 광고를 봤을 때 비용이 나가는 방식이고요. 30초 이상 길이의 광고는 30초까지 봤을 때 광고 결제가 되고 30초 미만 광고는 끝까지 봤을 때 광고 결제가 됩니다. 지역, 성별, 연령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국내 네이버 광고는 지역 정도만 설정할 수 있으니 구글이 얼마나 광고주의 편의를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보는 영상 중에 나오는 광고가 유튜버분들과 수익을 나누는 광고입니다. 광고를 스킵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지 않고요. 광고 비용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 저의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했던 광고는 건너뛸 수 있는 광고였는데 효과나 이런 게 좋아서라기보단 다른 광고가 절차가 복잡해서 이걸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럼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렸던 광고는 광고를 봤을 때 건당 200원 정도의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 이게 광고 지역이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는 모르겠고 저희는 지역을 넓게 잡지 않고 한정적으로 잡아서 성별, 연령을 나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요. 이 가격이 네이버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네이버는 우리가 검색했을 때 맨 처음 위에 나오는 파워링크가 광고입니다. 이 파워링크는 각 키워드를 경매 입찰 방식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인기가 높을수록 광고비가 비쌉니다. 일례로 보톡스란 키워드를 파워링크에 맨 처음에 올리려고 하면 이 단어 하나 키워드 가격이 10,000원에 가깝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는데 10,000원이 나가는 겁니다. 키워드 앞에 지역명을 넣으면 또 가격이 달라집니다. 강남 보톡스, 서울 보톡스 이런 식으로요. 서울이나 사람이 많은 지역일수록 비용이 비싸고 전국적으로 했을 때가 제일 비싼 편이죠. 이러니 여태까지 네이버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네이버의 이용률이 적어지고 네이버가 광고란 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보고도 방문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유튜브 광고를 몰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네이버가 인지하고 잘 헤쳐나가길 바랬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네이버. 청담맥 이원장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